부산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물에서 다이옥산에 이어 이번에는 유해 물질인 과부라 화합물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발암 물질이 계속 검출되는데 이를 차단할 뚜렷한 해법이 없어 먹는 물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낙동강 하류 물금 취수장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2·4분기 이곳에서 물을 떠서 수질 감시 항목을 검사했더니 발암 물질인 과부라 옥산탄 0.016ppb가 검출됐습니다. 이 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는 갑상샘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는 과부라 핵산설폰산 0.007ppb가 나왔습니다. 둘 다 환경부가 유해 화학 물질로 지정해 감시하는 과부라 화합물입니다. 비록 검출량은 먹는 물 기준치 0.07ppb 이하로 인체에 큰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 과부라 화합물이 감시가 시작된 2018년 3·4분기 이후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과부라 화합물의 경우 2018년 8월 구미산단 사태 때와 달리 대형 사업장이 고의 배출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나 프라이팬 코팅제 등이 지속해서 폐수를 통해 낙동강에 유입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낙동강을 낀 자치단체가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배출원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낙동강 물을 먹는 데에서는 해결이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장 건물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 없앨 수도 없고. 그럼 결국 대안은 대체 상수원하고 그다음 결국은 정수장을 초고도 정수처리를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다이옥산에 이어 이번 과부라 화합물까지 원수에서 잇따라 검출되는 발암 물질과 유해 화학 물질이 시민들 식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